네가 뭐 할 때? 지도를 볼 때, 넌 아마 결론을 내리겠죠. 뭐처럼 결론을 내려? 민간항공사의 항의사들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래서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대 결론을 내리는 거지. 최고의 방법, 뭐하는? 가는, 뭐로부터? 암스테르부터 도쿄까지 가는 최고의 방법이 향하는 것이라는 거지. 어디로? 동쪽 방향으로. 뭘 따라서? 네. 알려진 것, 뭐가 알려진 것? 지중해 루트라고 알려진 걸 따라서 가는 거죠. 그치? 그럼 봐봐라. 지구 부분을 봐봐라. 뭐 대신에? 지도 대신에. 그러면 너의 견해와 관점은 바뀔지 모른다. 뭐라기보다는 향하기보다는 동쪽을 향하기보다는 지중해 루트를 따라서 해서 동쪽을 향하기보다는 민간항공사 비행기, 근데 뭐하는 비행기? 암스테르담에서 도쿄까지 가는 비행기는 지금 나는데 어디로 날라? 북쪽으로 날죠. 그게 맞죠. 그들은 취하는데 뭘 취해야? 알려진 것. 뭐야 알려진 것? 북극 루트라고, 북극 항로라고 알려진 것을 나는 거죠. 분사공이지? 나는 거지. 어디를 나는 거야? 북극을 나는 거죠. 어디까지? 알래스카까지. 그러고 나서 서쪽으로 가는 거죠. 도쿄까지. 뭘 위해서? 절약을 위해서. 대략 1500마일의 절약을 위해서죠. 여기서의 교훈이 뭘까? 이게 주제물이죠. 그치?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행기에 대한 게 아니야. 이거에 대한 얘기야. 뭐 이외에, 네가 결정한 이후에, 뭘, 목표를 결정한 이후에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리고 뭘 뭐하기 위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찾아보는 거죠. 방법을. 어떤 방법? 성취하는 방법.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아마도 다른 각도로부터 보는 거지. 이런 접근은 때때로 알려져 있는데 뭐라고 알려져 있다? 비누는 에스라피는 무지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네. 뭐라고 알려졌다? 재구성이라고 알려져 있다.